계속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잠깐 중간 토론 시간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생각이나 또 의견 자유롭게 토론을 한 다음에 또 조금 더 공부를 진행해 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지금까지 뭐 같이 카레 노래 그리고 뭐 영화와도 비교해보고 또 전기적 사실과 예술적 상상력 소설도 상상력을 통해서 허구를 가미하고 영화도 상상력을 통해서 허구를 가미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김한진 감독이요. 정말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명량도 제가 여러 번 봤고 명량도 제가 한 세 번이면 네 번을 봤을 겁니다. 그거 같은 영화를. 그리고 책도 봤고 근데 이제 이번에 한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럼 이제 명량은 1700만이 이제 그 관람객이 1700만이라고 하는 기록을 네.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한산은 제가 뭐 나중 최종치는 안 봤지만 한 600인가 700 정도 되고서 제가 더 이상 안 봤는데 네. 그 많은데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나는데 이제 그 선부작 또 노량해전을 또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것도 김한민 감독이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네. 그건 어떤 영향을 가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이제 명량의 그 영화가 명량이 더 극적인 건 사실이지만 아, 예. 한산 대첩도 중요한 싸움인데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어떤 영향은 이제 영화 관객이 보는 그거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예. 그걸 좀 잠깐 좀 예.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해 봤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명량이라는 영화가 2014년에 개봉되고 엄청난 흥행, 성과를 얻었다. 지금 1700만이라고 이제 기억하시는 것처럼 대단한 이제 흥행을 누렸죠. 지금 아마 한산, 용의 출연은 올해 개봉했는데 그만치는 이제 관객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제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던진 그 역사적 사실과 그 다음에 지금 영화적 예술적 그 창작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역사적 사실로 보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명량대첩과 한산해전의 차이가 있을까? 경중, 무게의 차이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것을 소재로 다룬 것이 명량과 한산이. 아, 그런데 죄송합니다. 한산이라는 이 영화는 노량해전을 다룬 게 아니고 그 이전에 한산에서 이제 명량대첩 있기 이전에 한 4, 5년 전에 이제 이 얘기가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극적인 어떤 전투의 그 비중을 놓고 보면 명량의 그 무게에 그 중량감에 비하면 한산은 좀 못하다. 이렇게 일단은 역사적 사실을 비교할 때는 그렇고요. 두 번째 이제 영화적 창작 면에서 아마 여러 가지가 작용했겠는데 이거는 뭐 제가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이제 일단은 그 영화의 소재가 된 이 역사적 사실 자체가 상당히 명량대첩이 갖고 있는 그 중량감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엄청난 대성을 거두기 때문에 이 우리가 역사적 명칭을 그냥 명량해전이 아니고 명량대첩 대성을 거뒀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것 같고요. 한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좀 이 전쟁의 이 현장도 물론 등장하겠지만 한산에서 일본 해군 선박들을 물리치고 하는 장면들이 또 등장하니까 근데 이 역사적 사실 자체의 중량감의 차이가 일단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적 창작의 면에서 역시 중량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뭐 영화 배우들의 어떤 영화 배우가 출연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고 또 뭐 여러 가지 구성의 면도 있고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제 영화 전문가가 조금 언급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 역사적 사실로서 좀 중량감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세 번째 앞으로 나올 그 노량 해전을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 노량 이미 제목은 정해진 것 같아요. 노량 죽음의 바다.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의 전사까지를 다루는 이 세 번째가 기대가 되는데요. 예, 그렇게 그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또 뭐 이제 편하게 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선생님도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도 이 김훈의 카레 노래가 그의 작품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니까 혹시 저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아, 가장 뛰어난 작품. 그러니까 김훈의 여러 작품이 있는데 예, 김훈의 장점이 가장 먼저 이 작품에서 꽃을 피우거든요. 이제 그 이 작품 이전의 작품들도 있었고 이 작품 이후의 작품들도 있었는데 역시 이 작품이 소설가로서의 이 창작 활동 중에서 가장 전성기 혹은 뭐 꽃을 피운 작품이고 이것을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이 문장도 조금 같이 읽어볼 텐데 중요한 문장을 얼마나 문장에 그 독자들을 사로잡는 문장의 매력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평가도 평론가들의 평가도 김훈의 여러 작품이 있고 또 역사 소설만 쓴 게 아니고 다른 유형의 작품도 썼지만 역시 카레 노래가 대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죄송한데요. 여기 저 아까 한산의 영화 중에 이 싸움의 목적이 뭐냐 이게 그렇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고. 예. 이제 그것이 좀 가슴에 와 닿아요. 근데 이제 하얼빈의 안중근의 거사도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고 하는 걸 연결을 좀 짓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를 그렇게만 단순하게 전쟁이라는 복합적인 것인데 그걸 그렇게만 볼 수가 있는 것인지 대단히 임팩트한 말씀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아, 예. 아, 굉장히 뭐 중요하고 예리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얽히고 설켜서 발생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국가와 국가의 이 싸움이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건요. 거기는 이제 뭐 우리가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역사적으로 경험했지만 그 이후에 6.25 전쟁도 경험했고 우리 민족으로서는요. 그리고 또 뭐 지금도 저기 유럽에서는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인간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역사적 시대는 없다는 정도로 전쟁이란 게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도 참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정치적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이 전쟁을 발생시키는데 역시 이제 아까 이제 강의 중에 한 가지 나왔, 앞으로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한 가지 딱 나왔던 걸 기억하시면, 무인으로서 이 단순성의 미학. 무인이 전쟁에 임하면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뭐, 인류애적인, 인류애의 사랑, 종교적인 어떤, 그런 믿음과 사랑,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전쟁을 한다면,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미학이 있는 거죠. 무인으로서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기본 구도 속에서 이 전의를 불태우고 승리를 위해서 돌진하는 그런 이순신 장군의 무인으로서의 그 의지가 그 말 속에 딱 정확하게 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이고 정말 다양한 원인이 얽히고 설켜 있지만
전쟁에 임하는 군인으로서, 이제 무인으로서 이 단순한 논리를 가지지 않으면 이 전의를 불태울 수 없으니까 그 정도 우리가 사실은 토론의 대상입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 있고 그럴 텐데요. 더 이제 깊은 이제 성찰이 필요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러면. 하나만. 아, 예. 그, 한쪽에서는 그 이순신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런 거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사실 그 선조는 그만한 적을 못 얻어가지고, 어떻게 이순신에 대한 어떤 시기와 질투도 있었다라는 그런 그 역사적 해석도 있는데, 예. 그게 정서를 볼 수 있는 건 또는 뭐 잘못 알려진 것인지. 예. 그래서 사실 큰 죄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체포해가지고 예. 그 벌을 주고 거의 배경을 시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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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예. 지금 이제 임금이 이 이순신을 보는 네. 예. 관점도 있고 네. 또 이 그 무인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네. 있고 시기 질투가 있어서 이순신 장군이 올보던 어떤 자신의 무인 정신을 펼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방해를 받고 특히 임금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면 여기까지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제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내막에 정말 어떤 것들이 더 복잡하게 이순신 장군을 둘러싸고 정치적 업무 술수가 전개되었는지는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서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가 이제 이제 상상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데요.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역사를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이제 그게 기록이 혹은 증거가 있을 때 그것은 충분히 주장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조선의 이 정치 세력들 그리고 같은 무인들 사이에 엄청난 업무 수수 이것이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보면 이 공경에 빠뜨리고 죽음에도 이렇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소설들이 많이 나오죠. 예, 소설들이 많이 나오죠.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조금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18쪽입니다. 조금 빨리 이제 가겠습니다. 작품 해설 중에서 위에서 여섯째 줄 좀 보시면 자, 이 작품이 바로 주인공 이순신의 내면 세계를 섬세하게 그렸다. 그 고뇌와 심정, 애타는 심정을 잘 그려냈다는 것이 이제 이 칼의 노래의 장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여기 서술되어 있습니다. 1인칭 시점으로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순신이 나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나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투 전후의 심정, 혈육의 죽음,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엄청난 애통하는 그 심정, 여인과의 통정, 권력의 더덕성과 폭력성, 권력이 이제 얼마나 자신을 그죠? 공경에 빠뜨리는가에 대한 심정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칼의 모습을 통해 이 모든 고뇌를 그죠? 하나의 칼의 논리로 한 나라의 생사를 책임진 무장으로서 고뇌와 죽음에 대해 사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역사는 이순신 장군을 하나의 영웅으로 그냥 기록하지만 이 소설은 이 인간적 고뇌, 그죠? 그의 애타는 심정에 그 복잡하고 미묘한 그 내면 세계를 섬세하게 그려낸 점이 이 소설로서의 문학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줄거리가 있는데 이것은 역시 건너뛰겠습니다. 지금 이 줄거리는 다시 얘기하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을 또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20쪽 이제 작품의 특성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 작품이 중요한 이제 성과를 얻고 평론가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아서 동인문학상을 받고 또 독자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은 이제 그 소설로서의 특징입니다. 왜 이 소설이 그런
높은 수준에 이르렀는가. 1인칭 화자를 일단 설정했습니다. 그것은 주인공 이순신의 내면을 잘 표현하고 드러내는데 아주 적합한 설정인 것 같습니다. 1인칭으로 설정한 것이요. 그래서 이순신과 선조 사이에도 알력이 있습니다. 선조 사이에도 알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순신의 갈등에는 또 명나라와의 관계,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김훈 작가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이러한 섬세한 부분들을 다 적절히 표현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훈은 그 밑에 비극적 운명을 감당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고독한 각오, 이것이 이제 이순신을 이 김훈 작가가 이 소설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어떤 결의에 찬 고독한 결심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비극적 운명이 자신에게 닥칠 것을 예감하지만 그걸 용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영화에서도 그런 점을 부각시킨 것 같고, 이 소설도 이순신 한 인간의 이 고독한 이 결단, 이것이 이제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21쪽으로 가겠습니다. 김훈은 셋째 줄입니다. 21쪽. 김훈은 이 소설을 통해 공동체와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윤리, 사회 안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 그 다음에 문의 복잡함에 대별되는 무의 단순미. 자, 요것도 김훈 작가가 이 주인공 이순신에게 부여한 일종의 캐릭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라고 하는 건 성격이죠. 이런 성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무인으로서의 단순함. 근데 그 단순함은 나쁜 의미의 단순함이 아니고 올곧은 어떤 그 판단과 의지 이런 것을, 결정 의지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은 이제 매체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제가 잠깐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건너뛰고요. 대체로 이제 앞에서 얘기된 것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22쪽으로 가서 이제 평자의 평가 그리고 작가의 말, 이 5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박안서 작가가 아주 한마디로 이 김훈의 칼의 노래를 이제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했고요. 황종년 평론가, 유보선 평론가가 칼의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 읽지는 않고 황종년 평론가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순신은 둘째 줄입니다. 그의 생애의 다른 시간과 연결된 지각과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수정처럼 연결되는 순간을 보여준다. 이제 그 다음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의 서술 문체는 이제 김훈의 작가의 문체, 문장을 얘기합니다. 간결하고, 김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문장이 짧게 짧게 끊어집니다. 단문, 즉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간결한 느낌을 주고, 직핍, 바로 핵심에 뚫고 들어가는 거, 이거 직핍이라 그러거든요. 핍진 혹은 직핍, 핵심에 바로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바로 돌직구를 던진다, 이런 뜻입니다. 직핍함, 통렬함, 이런 것이 김훈 문장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독자들이 거기에 매료되는 것 같습니다. 매혹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보선 평론가의 이제 평가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생명체로서의 개별적인 몸짓과 목소리, 언어를 원초적으로 억압당하고 순종하는 신체로 살아왔다는 것을 밀도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억압된 이 신체, 몸을 김훈 작가가 잘 묘사하고 있다. 그 중에 이제 이 굉장히 거시적으로 본 거죠. 김훈 작가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소설을 큰 틀에서 쓰고 있다. 그럼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이 칼의 노래는 이순신이라는 한 인간이, 그죠? 개별적 어떤 인간으로서, 인격으로서 얼마나 이 많은
장치들. 이건 이제 정치적 지배 세력도 있을 수 있고, 또, 무인들의 어떤 시기 질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어떤 한 개인의 신체. 이것을 그동안 소설로 형상해 왔는데, 그렇다면 이 큰 테두리에서 볼 때 이 칼의 노래도 이순신 장군의 그런 면을 아주 비극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작가의 말도 제가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바로 23쪽으로 넘어가서 작품 속의 문장 인용인데요. 자, 이게 제가 곳곳에서 좀 조사해서 인용하고 옮겨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님들 시간 되실 때 좀 읽어보시면, 아, 기문의 문장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독자들에게 그리고 평론가들에게 호평을 받는지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 속 문장 인용은 이제 이 스크린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하니까 보충 자료는 여기까지 하고요. 스크린을 좀 이제 보여주시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 소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김훈 작가는 소설로도 큰 성과를 얻었지만 또 하나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수필입니다. 자신의 일상적인 어떤 문학 기행이나 자전거 여행 같은 여러 가지 일상들의 경험을 산문으로, 수필로 아주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렇게 서술해서 수필집도 상당히 많은 인기를 독자들에게 얻고 있는 그런 수필가이기도 합니다. 자, 칼의 노래 역시 1인칭 화자라고 하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고요. 한국 역사소설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김훈 작가의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춘무공의 생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설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한산도로 본령을 옮기는 이 장면부터가 소설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되고요. 여기서 승리를 거두죠. 당항포 해전, 장문포 해전. 그래서 영화 한산은 바로 이 시대를, 이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장기 전쟁을 대비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좀 문제 의식을 갖는 부분인데요. 붕당 정치. 정치적 업무 수술에 많이 휘말려가지고 사실은 억울하게 파직되고 한양으로 압송까지 되는. 그런데 57년이니까 한 4, 5년 지나서 투옥되어 문초도 받고 하다가 건율의 진영에서 백의 종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산도의 전쟁에서 파직되고 백의 종군하는 이 장면, 이것이 이제 이 소설의 시작 부분, 그리고 전개를 이룹니다. 원균이 왜군에게 대패해서 전사하니까 이제 다시 이 이순신을 통제사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되고 바로 이 1597년에 선조죠. 이게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30년에 바로 울뚤목. 이게 명랑입니다. 13척의 배로 130척의 외선을 물리치고 대성을 이루는 명랑 대첩을 이제 승리로 이끌고 장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58년이니까 바로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순신이 이 노량해전에서 역시 대성을 거두지만 전투 중에 전사한다. 여기까지가 이 소설의 줄거리이고 끝나는 부분입니다. 자, 줄거리는 이미 말씀드렸고 또 잘 아시니까 바로 이 문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입니다. 이게 이
이 문장이 이제 첫 소설이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꽃피는 숲에 저녁노을이 비치어 구름처럼 부풀어 오른 섬들은 바다에 결박된 사슬을 풀고 어두워지는 수평선 너머로 흘러가는 듯 싶었다. 무토로 건너온 새들이 저무는 숲으로 돌아갈 때 물 위에 깔린 노을은 수평선 쪽으로 몰려가 가서 소멸했다. 저녁이면 먼 섬들이 방모 속으로 불려가고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먼 섬부터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는 것이어서 바다에서는 늘 먼 섬이 먼저 소멸하고 먼 섬이 먼저 떠올랐다. 굉장히 이 풍경 묘사가 어떻게 보면 문학적으로 예술적인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자가 1인칭 이순신이거든요. 이순신이 보는 이 해변의 모습, 섬들의 꽃이 피는 모습, 그리고 박모, 어스름 속에서 이 바다가 먼 섬이 먼저 사라지고 먼 섬이 먼저 떠오르는 이런 문장은 사실은 이 군인이 말할 수 있는 문장보다 더 예술적인 문장입니다. 그래서 인간 이순신의 아주 섬세한 이 인간적 면모를 이 첫 시작부터 이런 문장이 보여줍니다. 바로 김훈의 문체에 대한 고민 그리고 문체적 장점이 잘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제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김훈의 이 소설적 문장이 왜 장점이 있느냐. 첫 번째, 간결성입니다. 아주 문장이 짧고 간결합니다. 그래서 임팩트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훈은 이 문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한 문장 한 문장,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도 단어 하나도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첫 문장, 소설의 첫 문장이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요 꽃이 피었다라고 주격조사 1을 붙일지,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은을 붙일지 며칠을 고민했다는 겁니다. 요 조사 하나를 가지고. 왜냐하면 어감이 다르거든요. 느낌과 뉘앙스가 1로 붙일 건지 은으로 붙일 건지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뉘앙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며칠을 고민했다고 하는 것 봐서는 김훈이라는 작가가 얼마나 문장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심혈을 기울이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충무공. 아마 성웅 이순신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불렀으니까요. 충무공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어떤 성웅으로서 성력으로 존재해왔는데 이렇게 인간적인 그리고 이제 초월적이고 신화적인 존재로 그동안 역사적으로 우리가 받들어 왔는데 바로 이 작품을 통해서 김훈은 아주 인간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줍니다. 배고픔도 솔직하게 얘기하고요. 아픔도 얘기하고 신체적 감각도 얘기하고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큰 전투를 앞두고 또 두려움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인간적 이순신을 이 소설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죽고 애통해하는 모습입니다. 면이 아들의 이름입니다. 면의 부고를 받던 날 나는 이제 이순신입니다. 국물을 패하고 하루 종일 혼자 앉아 있었다. 덜 삭은 전내가 나던 면의 푸른 똥과 아들의 갓난 아이 때 그 아들이 누웠던 그 푸른 똥 이걸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애통해 하면서요. 면이 돌을 지날 무렵에 아내의 몸 냄새를 생각했다. 자, 이게 후각이잖아요. 똥은 이제 시각이기도 하고 역시 똥 냄새가 날 테니까 후각이고 시각과 후각이고 아내의 몸 냄새는 후각입니다. 이렇게 아주 생생한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인간적인 면모를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닮아서 사물을 아래에서 위로 빨아당기듯이 훑어내는 면의 눈동자를 생각했고 아들의 눈동자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중간에 생략했고요. 몸 깊은 곳에서 치솟는 울음을 이를 악물어 참았다. 울음이 막 솟아오르는데
전투를 앞두고 장군으로서 그걸 참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 참는 의지보다 우리는 이 치솟는 울음에 더 주목하게 되죠. 인간적인 이 애통함, 아들의 죽음의 인간적인 애통함. 그래서 이제 독자들 입장에서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밀려 내려갔던 울음은 다시 이슬로 새어 나오려했다. 참으려 해도 다시 이 울음이 치밀어 오르는 거죠. 나는 소금 창고로 들어갔다. 가만히 위에 엎드려 나는 겨우 숨죽여 울었다. 예, 이런 것이 바로 주인공 이순신의 내면의 심정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는 김훈 작가의 문장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영웅적 면모 뒤에 숨겨져 있던 가족을 잃은 슬픔과 같은 인간적 고통과 사랑의 감정도 드러난다. 여인과의 이제 사랑의 관계도, 애정의 관계도 이 소설에는 소설적 상상력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배고픔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성웅으로 생각할 때는 배고픔에 대해서는 거의 역사적 사실로서는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제 시간이 맞습니까? 예. 원래 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예? 4시 반? 예, 예. 제가 순간 착각했습니다. 예, 예, 예. 순간 착각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간 모든 끼니는 닥쳐올 단 한 끼 앞에서 무효였다. 아, 이건 참 인간적인,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배고픔에 대한 절실한 경험이죠. 그동안 끼니를 잘 해결했어도 지금 눈앞에 있는 끼니 한 끼가 해결이 안 되면 모든 슬픔과 고뇌가 닥쳐오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모든 끼니는 닥쳐올 한 끼 앞에서 무효였다. 먹은 끼니나 먹지 못한 끼니나 지나간 끼니는 닥쳐올 끼니를 해결할 수 없었다. 끼니는 시간과도 같았다. 무수한 끼니들이 대열을 지어 다가오고 있었지만 지나간 모든 끼니들은 단절되어 있었다. 굶더라도 다가오는 끼니를 피할 수는 없었다. 예, 굉장히 뭐 일종의 인간도 생명을 가진 일종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식욕,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동물적 운명, 이 앞에서 아무리 장군이라 그래도, 이순신 장군이라 그래도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김훈 작가는 이걸 자신의 문체로, 즉 문장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의 노래에서 충무공이 굶주림과 끼니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은 상징적이다. 굶주림이라는 지극히 육체적이고 개인적인 감각을 통해 독자들은 소설에서 그려지는 이순신이 우리와 같이 살아 움직이는 인간임을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영웅 이순신이 아니라 인간 이순신을 그렸다, 이렇게 간단하게 압축하면 이 김훈 작가의 장편소설 칼의 노래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어떤 평론가가 김훈 작가는 인간의 어떤 그 생명체로서 원초적 생명력이 억압당해 온 그 운명을 지속적으로 여러 작품을 통해서 그려 묘사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이순신을 주인공으로 한 이 칼의 노래에서도 크게 보면 한 인간이 생명체로서의 인간이 얼마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혹은 육체적인 어려움 앞에서 곤란함을 겪는가,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배고픔입니다. 배고픔은 굉장히 생물학적인
요소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데 영웅이시더라도 이런 인간적인 면모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소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제 조금 더 이 작품의 주제의식에 조금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통치성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건 이제 임금을 최정점으로 하는 정치 체제 혹은 정치 구조 그 속에서 한 무인이 그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질 때 그죠? 자기의 비극적 운명을 있는 그대로 죽음 앞에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할 때 이 소설의 주제 중에 이제 조금 더 진지한 주제에 접근하는 것은 이 통치성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다만 임금의 칼에 죽기는 싫었다. 야, 이것은 이 김훈 작가의 상상력일지 아니면 역사적 사실로서 근거가 있는지, 그죠? 예. 예. 그래서 요거 조금 이따가 선생님 좀 말씀해 주세요. 토론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정치적 갈등 알력 사이에서 생겨난 이순신의 이 어떤 결단입니다. 이 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만 임금의 칼에 죽기는 싫었다. 나는 임금의 칼에 죽는 죽음의 무의미를 감당해낼 수 없었다. 오히려 이 전쟁에 임하는 장군으로서 조선의 임금에게 자기가 죽음을 당하기는 싫다. 차라리 외국과 싸우다가 죽겠다. 이런 의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과 소설적 상상력 사이에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조사해보고 할 필요가 있는데 다양한 가능성들이 해석의 가능성들이 열려 있습니다. 김훈 작가는 그런 얘기까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이죠. 지금 정치적 이 갈등과 알력 사이 알력 중에서 자신이 처한 이 운명에 대해서 상당히 비장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순신의 삶을 이루고 있었던 하나의 큰 축은 이 정치, 그죠? 임금으로 대표되는 이 정치 구조에 대해서, 정치 체제에 대해서 한편은 불안하고 한편은 공포를 느끼는데 저항하는 거죠. 그죠? 야, 이것이 인간 이순신의 고민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제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주제에 정치에 대한 저항이다. 혹은 임금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같은 무인들, 혹은 신하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파벌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난을, 고초를 많이 경험하니까, 그것도 이 작품의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의 이순신이 우리가 충효사상을 이제 그동안 국가에서 모토로 내세우면서 그 충의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로 그래서 충무공이라고 이제 호칭을 붙인 것도 그런 이유겠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충의 대표적인 영웅으로 그동안 추앙했는데 이 김훈의 칼의 노래는 그러한 이순신이 충성의 존재로만 알려져 있었던 데 반해서 이 소설은 정쟁에 휘말려 삶의 굴곡을 겪었던 이순신의 삶의 아주 고난의 한 면을 그리고 심리적 불안까지도 속속들이 지금 이 김훈이 섬세한 문체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적 호소력을 가지고 독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점이 상당히 중요한 이 소설의 의미이다. 그리고 이 소설의 장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강의 첫 부분에서 이제 역사적 사실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소설적 형상화가 있고 이제 김훈의 칼의 노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드라마나 TV 드라마나 영화가 있는데 이것 사이에 어떤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그동안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알려져, 충성의 주체로만 알려져 있던 이
이순신을 이런 어떤 인간적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그죠? 갈등 구조 속에서, 심정, 그리고 그 내면 의식을, 복잡한 내면 의식을 그려낸 것이 바로 이 소설의 중요한 장점이다. 영화가 얼마나 이런 부분을 잘 형성하였는지는 제가 아직 말씀드릴 수 없는 단계인데요. 일단 소설은 그것을 잘 형성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보았으므로 안다. 자, 본 것만 사실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의 이 결심이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태도가 그렇습니다. 나는 보았으므로 안다. 눈으로 본 것은 모조리 보고하라. 귀로 들은 것은 모조리 보고하라. 이제 부하들에게 지시하는 거겠죠. 본 것과 들은 것을 구별하여 보고하라. 자, 본 것은 조금 더 사실에 가깝고 들은 것은 약간 왜곡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순신 장군의 삶의 태도이기도 하지만 김훈 작가가 소설을 쓰는 중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훈 작가가 이순신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자기가 소설을 쓸 때 이런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소설을 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 것은 조금 더 사실에 가깝고요. 귀로 들은 것도 보고하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귀로 들은 것은 이런 방구도 보고하지 마라. 아, 죄송합니다. 귀로 듣지 않은 것은 이런 방구도 보고하지 마라. 본 것과 들은 것 구별하여 보고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다. 둘 다 중요한데 듣지도 않은 것은 보고하지 마라. 왜곡해서 사태를 흐리지 마라. 이런 지금 이순신의 지시입니다. 이순신은 전장의 고통을 직접 보고 체험하지 않은 현실의 정치. 바로 이제 정치에 대한 저항이죠. 통치성에 대한 저항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이제 이 파벌 정치, 붕당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현실을 모르고 책상물에서 그냥 정책을 서로 논쟁하면서 싸우다가 세월을 다 보내잖아요. 그게 바로 조선의 정치의 현실이었다면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정치, 이것은 허망하고 무내용하다. 내용도 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불만을 가지고 저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치성에 대한 불만이다. 요 문장에서도 그것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이 중요하고 책상머리에서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허망하다. 그래서 통치성에 대한 불만이고 저항입니다. 따라서 소설에서 이순신은 단지 외적의 목숨을 걸고 맞설 뿐만 아니라 우선은 군인으로서, 무인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 목표와 임무를 갖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은 1차적이지만 그 다음에 또 무엇과 싸우나 하면 백성의 안위는 안정에도 없이 명분과 채통에만 집착하는 이 임금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정치인들에 대한 통치성에 대해서도 저항하고 있다. 이것이 이 작품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역사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역사적 기술에서는 하기 어려운 문학적 이 작품에서는 김훈이 그것을 아주 성공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이 작품 곳곳에 등장하기 때문에 문장 자체도 훌륭하지만 그 주제의식도 상당히 진지한 주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다만 적의 적으로서 사라지고 죽어지기를 바랬다. 아까 임금에게 죽는 것은 못하겠다 그렇게 앞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적과 싸우다가 죽겠다 이런 얘기죠. 적의 적으로서 사라지고 살기도 하고 죽어지기를, 그죠? 죽임을 당하기를 바랬다. 자, 이 말이 상당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나의 충을,
충성입니다. 임금의 칼이 닿지 않는 자리에 세우고 싶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현실 정치에 지금 엄청난 파벌 정치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정치에 내가 충성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충성심은 있는데 그 충성심을 이 임금의 칼이 닿지 않는 자리에 내 충성심을 바치고 싶다. 상당한 주제의식이고 저항의식입니다. 당시 정치인들에 대한 엄청난 불만과 저항의식입니다. 적의 적으로서 죽는 내 죽음의 자리에서 내 무와 충이 소멸해 주기를 나는 바랍니다. 무는 이제 무인으로서의 정신, 무고, 충은 충성입니다. 무인의, 즉 군인으로서의 충성이 내 죽음, 적의 적으로서 죽는 내,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죽는 그 자리에서 나는 사라지기를 원한다. 이런 아주 비장한 각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에 대한 불만, 그리고 불안, 이것이 이제 계속, 그리고 이런 의지로만, 그죠? 강력한 의지로만 이순신, 이 작품 속에서 주인공 이순신이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지를 불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한 것입니다. 인간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언제 나를 외적에게 전쟁을 하다가 외적에게 죽으면 죽었지 임금에게 죽기 싫고 임금의 칼에 죽기 싫고 또 이 소용돌이 치는 정쟁 그죠? 정치인들의 이 경쟁 소용돌에서 상처받기 싫은데 언제 그것이 또 자기를 해칠지 모른다는 불안 인간적 불안도 엄청나게 이 소설 속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불만도 있지만 저항의식도 있지만 불안의식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 이순신을 이 소설이 아주 잘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충의 대상이 부패한 정치 권력이 아닌 나라와 백성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순신의 이러한 소망을 이 김훈의 카레 노래가 아주 효과적인 문장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 주제의식을 지금 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제의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별적인 것에 대한 사랑입니다. 작은 것에 대한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면 상당히 큰 포부를 가지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런 큰 스케일과 포부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섬세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또 여기 나오는 연민도 느끼고 공감도 느끼는 이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가 이 작품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치면 좀 신분이 낮은 서민이나 천민이나 이 군인들을 대하는 이 이순신 장군으로서의 이순신의 인간적인 이 배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문장을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조선 계집과 포로들을 마차바퀴로 뭉개버리고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걸 굉장히 감정이입 없이 감정의 흔들림 없이 냉정하게 서술하는 것 이걸 하드보일드 문체라고 그러는데 아주 냉정하고 건조한 문체 아마 이제 헤밍웨이 같은 이제 미국의 작가도 그런 문체를 구사해서 이제 소설의 특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기자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잠깐 이제 옆길로 세면 헤밍웨이도 기자 출신이거든요. 근데 김훈도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 출신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에 입각해서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그죠? 이런 문장을 기술하는 것이 기자의 글쓰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아주 냉정하고 건조하게 소설 문장을 쓰는 것은 미국의 작가 헤밍웨이나 한국의 작가 김훈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대목입니다. 한번 보세요. 길에서 쓰러진 조선 계집과 포로들을 마차바퀴로 뭉개버리고 적들은 또 다른 고을의 조선 백성들을 끌고 갔다.
적들이 지나간 마을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은 적의 말똥에 섞여 나온 곡식 나달을 꼬챙이로 찍어 먹었다. 극한 상황이죠. 전쟁이 만들어낸 엄청나게 비극적이고 암담한 극한 상황에 이 상황 묘사를 너무나 건조하게, 몸이 건조하고 냉정하게 서술하고 있죠. 일체의 감정을, 그죠? 부여하지 않고, 감정이입 없이 냉정하게 그려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김훈 문장의 또 특징입니다. 섬세한 내면 묘사도 특징이지만, 아주 건조하고 냉혹한 현실 묘사도 특징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순신 장군의 이 내면의 엄청난 심정, 복합적인, 미묘하고 복합적인 심정도 아주 섬세하게 묘사했는데, 이런 문장의 묘사를 보면 굉장히 객관적인 문장입니다. 일체의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정말 냉정하게 현실을,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실만 합니다. 사직은 종묘재단 위에 있었고 조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역시 정치 비판을 합니다. 이 백성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너무 끔찍한 비극을 경험하는데 사직은 종묘재단 위에 있었고 조정은 없었다. 어디에도 없었다. 정치 통치성에 대한 비판을 역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순신은 전쟁터에서 고통받은 일반 백성들의 삶에 오히려 국가에 대한 충성과 일체감보다, 국가에 대한 충성, 즉 지금 임금에 대한 충성보다는 이 고통받는 일반 백성들에 대한 이 연민과 공감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냉정한 문체 속에 정말 이 현실을 냉혹하고 냉정하게 감정 이입 없이 서술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건조하고 냉정하게 표현함으로 해서 독자들은 더 이 백성들의 고초와 애환에 더 뭡니까? 눈물겨워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문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김훈 문체는 오히려 자기 감정을 배제함으로 해서 독자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상황은 정말 끔찍한 상황이니까요. 그것이 김훈 문체의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이고, 그것을 제가 이렇게 개별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다, 연민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또 이제 같은 문장, 유사한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죽을 때 적들은 다들 각자 죽었을 것이다. 왜? 죽음은 다 개별적인 것이니까요. 그죠? 어떤 사고로 혹은 어떤 전쟁에서 같이 죽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개인의 죽음입니다. 같이 죽더라도 개인의 죽음. 한 개인의 죽음은 가족도, 그죠?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부모도, 그죠? 자녀도, 한 개인의 죽음에는, 개입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김훈 소설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로 등장합니다. 이 칼의 노래뿐만 아니라 여러 작품들의 이 한 생명체의 죽음이란 게 얼마나 특수한 것인가, 한 개별적인 것인가, 개별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 김훈 작가가 관심을 갖는 것이거든요. 죽을 때 적들은 다들 각자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각자의 목들은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무서움이었다 하더라도 서로 소통될 수 없는 저마다의 몫이었을 것이다. 간단하게 이것을 조금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면 개별성입니다. 죽음도 개별적 사건이다. 전쟁에서 죽더라도 그건 개별의 죽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군인이 죽는다. 하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개별성의 죽음이다. 이런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김훈 작가의 일종의 소설 의식 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도 그것이 잘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마다의 끝은 적막했고 적막한 끝들이 끝나서 쓰레기로 바다를 덮었다. 아, 죽음의 그 존재들이 바다를 쓰레기처럼 덮었,
없는 장면을 역시 냉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조선 백성들의 아픔뿐만 아니라 죽음을 목전에 두고 두려움에 떠는 적군에게도 연민을 느낀다. 자, 이 대목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이죠. 왜군도 지금 죽음, 전쟁에 임하면서 불안하고 공포스럽거든요. 이순신 자신도 그렇고 우리 아군도 그렇지만 적군도 지금 마찬가지, 인간으로서 마찬가지 지금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개별성에 대한 연민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으로 그러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는데 난중일기를 아마 굉장히 깊이 참고했겠죠. 난중일기를 참고하면서 이런 소설을 썼고 또 영화도 만들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대목은 참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이순신의 또 다른 면을,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순신은 조선 백성들의 아픔뿐만 아니라 죽음을 목전에 두고 두려움에 떠는 적군에게도 연민을 느낀다. 이는 그들 역시 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비극에 휘말린 개인일 수 있다는 것. 역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치성에 국가와 국가의 정치 세력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엄청난 비극인데 사실은 그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 그 정치인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비극에 휘말린 어떤 그래서 죽음에까지 내몰리는 그런 개인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이 김훈 작가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개별성을 존중해야 되는데 개별성이 어떻게 이 전쟁 그리고 전쟁에 의해서 또 어떻게 이 전쟁을 일으킨 정치인들의 그 욕심에 의해서 한 개별적 인간의 생명이 무참하게 죽음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입니다. 이 소설 전체를 보면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비극에 휘말린 개인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처럼 통치성에 의해 무력화된 존재들의 이순신이 깊은 연민을 드러내는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 소설이 보여주는 핵심적인 주제를 좀 정리해서 제가 문장까지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주제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작품에는 또 상당히 독자들에게 어필하는 자연에 대한 묘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중심 주제에서는 약간 벗어날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이 소설의 뭡니까? 장점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그거 볼 수 있습니다. 칼의 노래에서 이순신이 자연과 맺는 관계는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삶의 경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사물,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군인들, 자기 부하들 뿐만 아니고 이제 자연에 대해서도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체, 거기에는 이제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겠죠. 그 자연에는 이 생명체,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또 사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질서에 세심한 시선을 던지는데요. 보통 군인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은데 김훈 작가는 이 소설에서 이순신을 그러한 인물로 지금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삶의 결정적인 대지, 땅입니다. 그리고 바다, 생명체. 땅의 생명체, 바다의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날씨, 물때, 이런 자연의 질서에도 그리고 질서가 목소리 없이 전달하는 소리들을 경청하고 외경심을 느낍니다. 이 자연에 상당히 존경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외경심을 느낍니다. 이런 면모도 이 김훈 작가가 새롭게 이순신의 이 캐릭터를 부여한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에도 애착을 가졌다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순신은 인간 중심의 통치성의 원리가 인간을 위한 생명 없는 사물로 도구화시킨
인간을 위해서 이 생명체들도 동물, 식물 그리고 이 자연들도 다 도구화시켜서 이 정치의 원리가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이 생명체, 자연의 생명체들도 다 이제 이용해 먹는 것으로 도구화한다는 것은 이용해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제 중에. 주제 중에 하나가 그것에 대한 비판. 통치성에 대한 비판도 있고, 그죠? 개별성에 대한 존중도 있고, 그 다음에는 자연에 대한 애착도 있다. 지금 제가 주제를 요약해서 좀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읽었죠? 비인간적 존재 혹은 이 자연들도 인간만큼 의미 있는 것으로 그 위상을 복권시키고 싶어 한다. 회복시키고 싶어 한다. 이것도 이 작품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 칼의 노래가 어떤 점에서 주제의식을 표현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종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훈의 칼의 노래가 가진 여러 가지 문체적 특징, 주제적 특징, 그리고 역사적 정기적 사실을 김훈 작가가 역사적 인물로서의 성웅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인간 이순신으로 변모시켜서 형상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순신이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이 김훈 작가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대한, 세계에 대한 자기 소설가로서의 자기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칼의 노래인가? 자, 역사소설이 그동안 많이 창작되어 왔습니다. 많은 소설가들이 역사소설이라는 이 장르에 창작을 해왔습니다. 김훈 이전에도, 뭐, 우리가 해방 이전에도 한국의 일제 강점기에도 많은 역사소설가들이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김훈의 역사소설이 높은 평가를 받는가, 그리고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가,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볼 때 바로 이전의 역사소설과 다른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정리해 보면요, 칼의 노래는 영웅화된 역사적 인물의 입체적, 인간적인 이제 입체성을 부여한 것이죠. 하나의 면만 가지고 있지 않고 입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해서 어떤 군인으로서의 의지도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나약한 인간으로서의 불안도 있고 가족에 대한 애통하는 슬픔도 있고, 그죠? 여인에 대한 사랑도 있고, 이런 어떤 인물로, 입체적인 인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생동감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에 대한 연민. 이 살아있는 것은 일반 백성들, 서민들, 군인들, 자기 부하들에 대한 애착도 있지만 자연에 대한 애착도 있습니다. 자연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바다의 이 자연물.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이니까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한 정치 압제, 즉 통치성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장이 지금까지 제가 여러 주제의식, 이 몇 가지 주제의식으로 이제 살펴본 것들을 다시 종합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영웅화된 역사적 인물의 입체적 생동감을 부여함으로써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연민과 부당한 정치 압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형성함으로 해서 한국의 역사 소설이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이 칼의 노래가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칼의 노래를 통해 우리는 역사를 살아있는, 전사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역사입니다. 전, 앞전자니까요. 이전의 역사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식적인 생각인데, 그 정도가 아니고 현재적 의미로 충만한 이제 재구성, 재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칼의 노래가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점에서 칼의 노래는 역사소설, 특히
특정 인물의 삶을 다루는 전기소설의 새로운 정의를 제공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대의 소설 50권 속에도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득표를 통해서 이제 선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보충 자료부터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크린 자료를 통해서도 좀 김훈의 칼의 노래라는 소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이제 제가 그냥 제시한 역사적 사실이란 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훈의 칼의 노래를 비롯한 역사소설이라는 문학적 상상력이 있고, 그 다음에 TV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또 다른 예술의 예술적 재구성도 있다. 그거 사이에 차이를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 그 강의는 마치고, 또 이제 토론을, 아까 중간 토론을 했는데, 지금 또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궁금한 점이나 또는, 선생님들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현충사. 현충사. 그리실 때. 예, 예, 예. 어떻게 그릴까를 고민을 하셨어요. 네. 네, 상당히 고민하셨는데, 당시 충무공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하니, 충무공은 요새 영화에서 나오는 그 남성다운, 아까 영화에서 본 그렇게 대단히 우람한 그런 무인이 아니고, 네. 유교 성리학적인 그런 무인으로 그리셨습니다. 예. 그 얌전한 그 이 유교적인 무인, 무인의 표본적인 분이었고, 그런 걸로 무인을 충무공을 그으신 것을 그 저 사당에 걸어 모셨는데, 얼마 전에 저 문재인 대통령 때 좌파들이 뭐 저 그 마음에 안 든다고 걷어치웠지만은, 월전께서는 굉장히 저 사료를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그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충무공이 뭐 지금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그런 그 이 남성성이 강한 그런 무인이 아니고 성리학을 배경으로 한 그런 무인이었다. 또 그 당시에 대부분의 무인이 다 그런 그려지기 무인이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초상을 그리신 기억이 납니다. 옆에서 보고서는. 그랬는데 아까 저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충무공을 이상한 도깨비로 어마어마한 장비처럼 그려놔서 좀 잘 맞지 않지 않나요? 충무공은 그런 분이 아니고 침착하고 계산적이고 그러신 분이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칼의 노래 책에 그 화보에 지금 말씀하신 그 영정이, 여기는 이순신의 표준 영정이라고 하는 이 영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현충사에, 예, 그 책에도 있죠? 이 책에도 있습니다. 이게 표준 영정으로 아마 공식 인정된 영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참 이, 이순신의 이 풍모가 뭐 이렇게 거친 뭐 이런 야성미보다는 아주 인품이 아주 고상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영정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선생님 또. 충무공 본관이 덕수인데, 저도 덕수이가거든요. 아, 예, 예. 그 아산이 가깝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 충무공 할아버지, 그러니까 충무공 댁이, 예. 본래 무인 집안은 아니고, 예.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 때도 조광조 그 기묘사할 때 그 제자였기 때문에 그때는 다 죽는 그 기묘사가 피바다가 된 거잖아요. 조광조를 그렇게 새우를 그
그 응급아들이 죽인 그 후손이기 때문에 중간에 할아버지, 아버지 벼슬을 안 했고 나가면 죽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은 그 원래 그 아산의 변 씨가 굉장히 그 무인 집안이고, 그러니까 어머니, 외가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 어려서부터 용맹해서 그렇게 무인으로 나갔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저희 집안에서는. 아, 예, 예. 네, 그러는데 특히 이 소설을 제가 한 두 번 통독을 했는데요. 그 옛날에 읽었지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랬는데 그 특히 그 선조가 내린 그 편지 있잖아요. 그게 연사첩이라고 하는 편지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잘만 싸우면 너 죽이는 걸 면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내 생각에 그 김훈 씨가 창작이 아닐 거예요. 어떻게 임금이 내린 편지를 꾸며서 얘기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내가 읽어봐도 정말 다 세상에 그 너를 살려주겠다고 해서 이름이 면사첩이에요. 면 너. 그래서 그 주인공이 여기 이 소설에는 단일점마다 이렇게 옮겨다니잖아요. 전쟁을 하느라고. 그때 그 면사첩을 저기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기 방에 걸어놔. 그 문 바깥에다가 문패처럼 걸어놨어요. 면사첩을. 근데 그 내용이라는 게 너 죽음을 면하게 해주겠다. 임금이. 그러니까 더군다나 나 임금 손에 죽기는 싫다는 거죠. 예. 그러는데 그 면사첩을 이 소설에 그 노량회전 가기 전에 아궁지에 넣어버렸어요. 아. 태워버렸어요. 예예예. 예, 예. 그게 아마 그 태워버린 거는 김은 씨가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네. 면사첩이 있다는 거는 저가 하고 어떻게 그 장군한테 면사첩을 내려가면서 너 살려줄 테니까 열심히 싸워라. 그거는 그 암만 임금이라도 장군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리고 평소에 두 번 그 대부조문 할 때도 네, 네. 임금이 허락 없이 그 급하니까 전쟁했다는 게 그게 영모죄에 걸려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조광조 때서부터 제가 그 뭐 때문에 그 그릇을 저 기회가 있었는데 조광조가 우리나라를 그 해항하고 해방하자고 한 게 일본보다 30년이 앞섰대요. 네. 그러니까 그때 조광조만 죽이지 않고 홍급하더라고 같이 잘 했으면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일본한테 수모를 당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김훈 작가의 이 소설에 바로 그 선조로 대표되는 임금과 그 정치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정과 그 불만과 부정 그리고 저항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의식에 뼈대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개별성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자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건 약간 이제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핵심 주제에 약간 옆에 같이 결합되어 있는 또 소주제인 것 같고요. 역시 가장 핵심 주제는 그 통치성에 대한 저항이다. 그것이 이제 이 작품 속에 중요한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하얼빈 책을 보면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통치성의 저항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왜냐하면 이 나라는 이미 이토의 나라이기 때문에 네. 우리 백성의 나라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토를 주어야 된다. 아. 임금까지도 이토를 스스로 모시고 있단 말이죠. 왕자까지도 선생을 시키고 말이에요. 이토를 선생으로 모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본에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라는 사람도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도 이토는 휴하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이토를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 거사의 목적이 반드시 이도를 죽이자는 그 하얼빈 거사, 그 우덕순이라는 그 이 사람보다 못한 그 민초하고 둘이 이걸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볼 때 이 통치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임금도 나라를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라를 생각하는 그 정신이 이 안중근이만 못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 진문의 그 흐르는 정신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바로 그거였구나 하는 걸 지금 느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마 그 통치성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이 칼의 노래의 중심 주제가 아마 이 김훈 작가의 역사 소설의 일종의 공통 분모로 이렇게 뼈대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하얼빈이라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소설에서도 안중근 의사를 중심으로 그 통치성에 대한 저항이라는 중심 주제가 그 작품에도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질문 감사합니다. 또 의견도 감사하고요.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작품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